특유의 댄스가 있어요. 아, 앞뒤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춤을 추는데 저는 되게 웃기거든요. 아기도 제가 이 춤을 추면 좋아. 아. 별춤 아니에요? 네. 그냥 이렇게 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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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거 뭐 뺄 필요도 없어. 뭐 이러는 거예요. 뭐 이거 있으면 안 돼. 뭐 이렇게 해서 아기야 아빠 그렇지 뭐 이렇게 이거 아마 이게 저 노하우가 있죠.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 이, 예, 이 스냅을 주는 네. 그러니까요. 네. 요 부분에서 아이가 한박 웃음을 근데 그 희한하게 아이가 제 코 만지는 거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이거 이거?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만져요. 그 희한한 한 그리고 정말 희한한 걸 다 상상도 못한 제가 발이 발가락을 이게 엄지잖아요. 요렇게 하고 있는 버릇이 있거든요. 애기가 그래요. 어떻게 그걸 따라하냐. 해요. 아, 그거 아시죠? 그 이해 공감하시죠? 네. 아, 그 막 머리끝이 쭈뼛어. 아, 아, 그럴 때 보면 진짜 진짜 짜릿하시군요. 이렇게. 짜릿하죠. 처음에 그 딱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딱 보여줄 때도 굉장히 감동했잖아요. 아, 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참 기특하게도 제가 녹화 다 끝났을 때 나와줬어요. 똑같으시죠? 네. 그리고 엄마 아플까봐. 한 2시간, 3시간 만에 그냥 또 진통 3시간 초산인데도 와. 그래서 저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.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막 그 3시간이지만 막 그리고 아내가 자존심 있어요 그래서 아아 이런 걸 안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뱉고 싶지가 않고 그걸 먹은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정말 고통스러워 이거 있잖아요 네. 그러니까 그냥 질르면 날 텐데 그래서 저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제가 정말 옆에서 조금만 더 그래 그래 괜찮아 막 이러다가 막 안에 목을 막 조르기도 했나 봐요. 그러니까 막 의사 선생님이 저 아버님 저 산모 목 부러집니다. 아 예 예.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오는 순간에 탁 아기가 나온 거죠.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. 응. 그래 갑자기 오는 순간 탁 태어나니까.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지유입니다. 지유. 네. 코를 저런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. 그러니까 코를 안 닮아서 네, 괜찮죠. 네. 예뻐요. 그래서 이제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 나는 이게. 못하죠. 그래서 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혼났어요. 그 선생님 이게 지금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빨리 자르라고.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, 그 느낌 아세요? 한 방에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네. 거 있잖아요. 네. 그 순간 아내와 아기가 아파할 것 같은 거. 그래서 그냥 두 번째 팍! 아~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. 그래요. 네. 아, 그래서 나오는 거 이뻐. 너무 귀여워. 저는 애 이렇게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, 네. 사실은. 근데 정말 내 애는 그 다르죠. 그럼요. 저도 다른 애까지 이제 좋아지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렇게, 형님도 그러시죠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. 저도 뭐 애들은 막 쳐다도 안 봤어요. 맞아요. 진짜 북어빵 보십시오. 아,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. 아이들은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. 야, 제대로 크고 있네, 지금. 아, 오빠가 오니까 힘이 되지. 네. 네, 아내분께서 또 두 번째. 아이고, 이러시면 안 되죠. 저희 집은 생활비를 남편이 다 관리를 해요. 솔직히 출연료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. 근데 남편이 그런 걸 몰라도 된다며 자꾸 수입을 숨겨요. 그래요. 근데 왜 출연료를 얼마 받으시는지 그래, 공개를 하셔야 출연료를... 되는 거예요? 다 안 주는 거예요? 아니면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? 아니면 관리도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 버는지 생활비를 넉넉히 주고요. 네. 네. 전권을 하시고. 넘기지 않는 이유는 네. 단 하나예요. 뭐예요? 연상이 아니죠. 아직은 이 인생에 있어서 덜 익어 있을 거예요. 네, 그것 때문이지. 언젠간 제가 넘길 겁니다. 요 정도 가지고 계획 세워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, 넘치면 그렇죠. 내가 또 지원하고 이런 그렇죠. 훈련을 반복한 후에 네네.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렇죠. 거죠. 아직까지는 네. 뭐 전 이제 그룹을 이어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유 좀 부족하니 아니, 저 선배님은 언제 넘기셨어요? 네? 전 넘겼다가 다시 갖고 왔어요. 아직 갖고 계세요? 네, 갖고 있죠. 네. 그건 내 생명줄이죠. 그걸로 안 뿌리면 이거 한번 쳐주세요. 그 놓아 뿌리면 끝이야. 다 넘겨 받았으면 좋겠어요?
네. 제 건 또 제 거고 남편 것도 제 거고.